자, 퀴즈. 유럽 플레이오프 3, 4위전 두 번째 경기입니다. 이지와 갬빗 게이밍 현재 이블지니어스가 1-0으로 앞서 나가고 있어요. 뱀픽이 별로 변화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미드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하드캐리 했다기보다는 아트록스랑 자크가 워낙 안정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거든요. 게임 자체가. 자, 일단 1경기와 동일한 벤. 네. 그리고 이번에 갬빗 게이밍이 먼저 자크를 가져옵니다. 자크를 먼저 가져간 쪽은 갬빗 게이밍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남은 게 뭐 스래시 정도가 남아있고 서폿을 먼저 가져오는 게 그래도 좋아 보이는데 이블지니어 자체가 아까도 봤듯이 그 겐자 선수의 성향 자체상 공속에 영향을 많이 받는 챔피언을 별로 선호를 안 하거든요. 미스포춘이든 바루스든 그냥 한방 데미지가 센 스킬 데미지 위주의 좀 안정성 있는 플레이를 하는 챔프를 좋아하다 보니까 스래시와 아트록스 또 가져오네요. 한 번 더 가져옵니다. 네. 한국이었다면 여기서 바로 쉔 그다음 스래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을 텐데 아트록스 1경기에 이어서 2경기도 아트록스를 먼저 가져옵니다. 카서스 크게 픽의 변화는 없어요. 네. 미드는 저도 이제 사실 뽑을 게 없어서 뽑는다는 느낌이 좀 강해 들거든요. 그러니까 카서스를 뽑는 것 자체도 뭐 카서스가 초반에 사실은 뭐 라인전 자체에서 뭐 로밍에 특화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라인전 자체가 그렇게 약한 편도 아니고 버티면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서 좀 후반을 지향하는 가장 무난한 미드 라이너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뽑아놓고 나서 나머지 라인에 좀 기대는 식의 플레이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르반입니다. 자르반 정글이에요. 자르반 정글 자르반이면 자르반이라면 지금 정글로 쓸 수 있는 카드들 일단 자이라 가져오고요. 현재 1-0으로 이기고 있는 이블지니어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무조건 가져가면서 그냥 2-0 깔끔하게 롤드컵 확정 짓는 것이 네 좋겠죠. 저희도 그냥 무난하게 정글 누누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트록스 포함해서 워낙 순패 선수가 탱키한 정글러 선호하는 것도 있고 아트록스랑 상성도 괜찮고요. 아무무 픽했네요. 아무무 아무무를 가져갑니다. 네, 돌진에 오는 자크와 자르반을 장판 두 개 일단 자이라와 아무무로 묶어놓고 이후에 환타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네요. 자 일단 이쪽은 이제 쏘나 쏘나 이제 원딜이 중요한데 뭐 트위치 베인 둘 다 한국이라는 네. 둘 다 이제 공속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러니까 네. 무빙과 피지컬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챔프들인데 예 말씀드렸다시피 겐자 선수는 나이도 나이인지라 아이고 예,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예. Q 스킬 누르는 것도 되게 힘겹게 누르거든요. 서포터를 스래시를 뺏긴 상황에서 좀 아쉬운 게 어찌됐건 겐자 선수는 좀 떠 먹여줘야 돼요. 혼자서 이제 숟가락 드는 것도 좀 힘들어하는 시기라서 그러면 뭐 무난하게 트위치 가져갑니다. 무리하셨네요. 그래도 일단 트위치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무난한 원딜인 건 확실을 한 상황이고 조합상 나쁘지 않아요. 네. 일단 앞으로 돌진하는 3명의 자르반, 카서스, 자크가 있기 때문에 케이틀린 가져갑니다. 네. 자 일단은 어떤 중요한 챔프들 같은 경우에는 자크를 제외하고는 1경기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트록스, 뭐 케이틀린 이런 식으로 가져갔고 문제는 이제 아무무가 나왔다는 점. 지금은 사실 자르반이 얼마나 잘해주냐에 따라 정말 많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네, 다음 선수가 그 자기가 말했듯이 나는 카운터 정글링에 자신이 있다 라고 했었으면 분명히 아무무에 대한 대처법은 잘 알고 있을 거거든요.
왈레스위치가 또 1경기에서 2경기에 카사스를 꺼내들었지만 사실 1경기 카사스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네. CS도 훨씬 더 오리아나에 비해서 잘 먹었고. 그쵸. 아, 음악 좋은데요? 이번 경기 이블지니어스가 가져가게 되면 이블지니어스는 2-0 롤드컵 확정 짓습니다. 잠시 후에 두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트위치 경기에 기대가 많이 되네요. 저도요. 트위치가 3도라는 가면은 그건 진짜 답이 없거든요. 최근에 한국에서는 가장 사랑받는 원딜러 하면은 이제 트위치 베인. 네, 그죠. 그게 없다면 케이틀린. 케이틀린. 뭐 이런 식인데 네. 구도가. 요즘에는 솔랭에서도 고티어에 있는 분들은 트위치를 배나는 경우도 심심찮게 일어나거든요. 네. 트위치는 라인전에서 동실력의 원딜러가 붙었을 때 답이 없는 챔프다. 그렇게 해서 트위치를 밴을 하고 뭐 베인을 가져간다든지 베인을 아군 쪽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하는 픽을 좀 많이 선호를 하는 경향도 있어서 텐트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자, 갑니다. 경기 시작한 것 같죠? 네, 시작했네요. 경기 들어왔습니다. 아래쪽 진영이 이번엔 갬빗게임이고요. 위쪽 빨간색 진영이 이블진이었습니다. 미드자이라가 주문력이나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받는 챔피언이 아니란, 그니까, 동일 대비 아이템을 갔을 때 딜이 그렇게 많이 나온 챔피언은 아닙니다. 워낙 식물의 그 기본 데미지 자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좀 있고, 그래서 좀 아이템의 효율을 좀 안 받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긴 합니다만, 라인전은 정말 강력한 챔프 중 하나거든요. 어? 어? 뭐하죠? 그래포. 실망입니다. 어? 아, 두 개를 내다 버렸죠?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일단 자이라가 미드에 와닿았다는 거, 상대가 일단은 뭐, 자크, 자르반, 카서스, 좀 돌진하는 네. 그런 조합들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받아칠 만한, 특히 아무모와의 또 시너지도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굉장히 좋죠. 네. 네. 일단은 미드 자이라의 궁극기 데미지 자체가 워낙 아픈 편이에요. 휘감뿌리 한 번에 올가미 동굴 맞으면은 미드 라이너 상 자체로 봤을 때는 반피 이상이 달거든요. 네. 사실 여기서 지금 돌아오는 걸 한번 뭐 나오면 끊어내겠다 이런 의도였던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렇게 당하진 않을 것 같고요. 갬빗게이밍의 위치로 봐서는 라인 스왑도 없습니다. 양팀 모두 정상적인 라인 구도가 됐어요. 어, 들어가네요. 살짝 네, 들어왔습니다. 지금 예. 버퍼가 있지만 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인베이드 상 자체는 굉장히 강력한 편이기도 해서 일단은 네, 적극적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하지만 자르바는 자크와 함께 블루리시를 먼저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1경기도 마찬가지로 갬빗게이밍은 와드를 좀 소극적으로 박은 다음에 오히려 그냥 선블루 시작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국내 리그에서 나오는 그 퍼블존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곳에 일단 서포터가 와드를 박아두고 인베이드 싸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전략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팀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얘들 올거 확실하니까 안가 그러고 그냥 카정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예,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둘다 카정을 가고 있거든요. 지금 1-2경기 둘다 그렇죠. 1경기 일단 비슷한 구도예요. 1경기와 마찬가지로 2경기 역시 서로 카정 돌고 같은 쪽 라인을 가져가는 그런 구도입니다. 뭐 자크 쓰레쉬 라인전만 보더라도 초반에 그러니까 자크가 한번 집 귀환하기 전까지는 아트록스가 훨씬 유리한 건 맞습니다만 템이 나오면 나올수록 역시 답이 없어지는 챔프 중 하나고요. 다이아몬드 카정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고요. 아무무는 네. 아예 위쪽으로 올라갈 생각이 없어요. 네. 카정 당하는 거 알고 본인도 알고 있다는 듯이. 그렇죠. 어차피 아무무가 6렙 이전엔 갱키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고 그래서 요즘에 선호되는 아무무 플레이가 뭐 정말 정글링 위주로 해서 6렙을 얼마나 빨리 찍느냐가 사실 관건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이아몬드 선수도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냥 정글 몹을 다 패서 먹고 있습니다. 이러면 6렙 타이밍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라인 커버만 다닌다고 하더라도 어찌됐건 아트록스나
뭐 이런 것들의 성장을 좀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적극적으로 자르반이 굉장히 잘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예, 레이스까지 다 먹어가면서 카정을 활발하게 돌고 있죠. 아무 한 번도 전사하지 않고 어쨌든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날 것 같은데요. 좀 끊기님이 심하네요. 네.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정글 카운터 정글링만 다니고 있어요. 네. 예, 지금 귀창 실패했습니다. 자, 붕대도 실패. 네, 귀창 실패했어요. 전면 윗도 빠졌는데 패시로 빠졌어요. 이러면 아무 무드 힘들죠. 네. 야, 다이아몬드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는 진짜 암호를 제대로 말리고 있네요. 암호 3렙입니다. 물론 뭐 자르반도 지금 레벨이 높진 않습니다만. 네. 카운터 정글링 계속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말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일단은 아트록스의 패시브를 빼고 했다는 것 자체부터는 일단 좀 좋게 흘러가고 있고요. 계속 숨어 있어요. 문제는 지금 본라인이거든요. 문제는 트위치예요. 네, 아무런 개입이 없었는데 트위치가 이제 KT를 상대로 CS를 거의 두 배 가까이 디나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아, 심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비디오 퀄리티를 낮추라네요. 잠시만요. 전 겐자 선수가 일단 투도란, 네, 역시 생각했던 대로 최소 투도란은 갔고요. 이제 하나를 더 올리느냐 안 올리냐에 따라 다르게, 근데 정말 단언할 수 있는데 트위치가 3도란을 가는 거는 그건 진짜 쓰레기입니다. 네, 정말 효율이 안 나거든요. 저거 뭐 트위치로 그냥 피바라기를 간다는 것도 아니고. 자, 일단 한쪽은 투도란, 한쪽은 훗낫입니다. 그러니까 효율로만 봐도 투도란까지는 라인전에서의 피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투도란, 그러니까 원도란 훗낫 혹은 투도란 흠낫과 3도란을 비교해봤을 때는 3도란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가는 거죠. 체력 80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가 있어요? 차라리 소나한테 그 뭐야 완두콩 사게 해가지고 한 W 한 번 더 누르게 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그렇죠. 자, 일단 양 팀 아직까지는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고는 없어요. 아트록스는 확실히 자크를 지금 많이 말리게 하고 있네요. CS적인 네. 측면에서 봤을 때 미드 쪽에서 카서스가 CS가 훨씬 더 높고요. 바텀은 동일한 상황. 네, 원래 같은 경우는 아트록스가 좀 더 말렸어야 됐거든요. 자크가 일단 집을 한번 갔다 오긴 했습니다만 이후 한 번 더 갔다 와서 아이템이 완성된 아이템이 하나가 나왔을 때부터는 좀 자크가 라인전에서 충분히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 아트록스가 패시브가 빠진 상황이고 자르반이 카운터 정글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다녔기 때문에 지금 약간 몸을 사리고 있어요. 네, 아주 심하네요. 이거 좀 내릴까요 화질을? 일단 뭐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네. 이런 거 되게 싫어해서. 그리고 프로게는 예전에도 한번 갔던 적이 있었는데 망령 템트리를 올리더라고요. 자이라로. 식물 자체 기본 단일 데미지가 워낙 높다 보니까 레벨링에 의존하는 스킬 데미지가 높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마간트리와 망령을 통한 흡혈, 그래서 유틸성을 살려서 뭐 더티 파밍이건 혹은 쿨다운이건 여러가지를 해결을 해보겠다, 그런 식으로 아이템 트리를 선택을 했고요. 자, 와드 치입니다. 아트록스가 내려왔어요. 화질 좀 내리겠습니다. 그냥 일단 죄송합니다. 한번 내려보고. 네. 저도 굉장히 싫어하는 상황인데. 아 갔어요. 3도란 갔어요. 3도란이네요. 네,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정말 단언할 수 있습니다. 트위치 3도란은 더 느려진 것 같은데요? 네. 트위치 서버 자체가 좀 안 좋은 건지. 아니, 이쪽도 주말이라서 보는 시청자가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롤드컵이 걸려있는 플레이오프이기도 하고. 네. 오, 22,600명이 보고 있네요. 많이 보시네요. 네, 상당히 많이 보고 있어요.
랜턴 타겠죠 이건? 네. 아 이거 위험한데요. 궁극기. 예, 전멸이 다행히 좀 먼저 선입력이 돼서 들어가긴 해서 좀 살아남았습니다. 첫 번째 암흑궁이 들어갔습니다만 이렇다 할 이득을 가져가지 못했어요. 암흑궁만 빠졌죠. 네, 아 잡혔어요. 진홍곡까지. 자 진홍곡 네, 지원이 왔어. 그나마 진홍곡 때문에 지금 그래도 쓰레쉬를 잡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득을 서로 챙겨갔어요. 네 그런 사이 아트록스는 또 패시브 빠졌고요. 뭐 아까 전 경기와도 마찬가지로 미드 쪽은 굉장히 무난하게 계속 파밍하면서 이후 한타 싸움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자르반도 미드 갱킹이 굉장히 강력한 챔피언인데도 불구하고 미드 쪽이야 어차피 카서스고 알렉시치가 카서스를 안정적으로 CS를 계속해서 파밍하면서 CS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는 이미 전 경기건 이전 경기건 다 증명이 됐기 때문에 너 그러면 살이면서 파밍에서만 자이라를 앞서라. 내가 다른 라인을 혹은 아무무 카정을 가서 풀어주겠다 라는 식으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고 사실상 지금 자르반이 6렙 이후에 거든 뭐 갱킹을 통한 이득을 본 적은 없지만은 예, 지금 이번에 한번 갱킹을 가서 유효타를 한번 내줘야 되거든요. 어쨌든 지금 CS 상황은 갬빗 게임이 나쁘지 않아요. 그나마 아직 바텀이 좀 문제긴 한데 네 그래도 전에 트위치가 뭐 거의 풀피 상태로 살아나오면서 CS는 그나마 조금 많이 따라온 상황이고요. 네 서로 주거니 받거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로벌 골드는 큰 차이는 없어요. 1000골드 이하로 근소한 차이 보여주고 있고요. 양팀 1킬씩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그래도 초반에 어떤 어려운 타임을 잘 넘겼어요. 그죠. 예, 아이템 상황도 지금 정화석까지 나온 상태고 저렇게만 된다면 뭐 2대2 싸움 국지전에서 궁극기가 있을 때는 뭐 사실상 라이너들이 지금 화력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서 충분히 유효타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케이틀린이 좀 많이 안 나왔다라는 게 물론 지금은 다시 재평가가 슬슬 되고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제 트위치형 베인 때문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케이틀린은 무조건적으로 라인전에서 아톡스 전멸로 빠져 나왔어요. 작은 문제인데 사용을 했습니다. 자르반 패시브 못 깨겠는데요. 아 이거는 패시브만 빠지겠네요. 네. 오히려 대격변 하지만 네. 전멸로 빠져나갔고요. 이번에는 자르반의 백업이 굉장히 좋았죠. 네,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라인도 완전히 다 밀리는 상황이어서 이득 본 게 많죠. 네. 전멸로 포탈만 끊었네요. 네. 좀 킬각을 보고 나서 에어본만 됐으면 이제 자카 같이 들어오면서 킬을 한번 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만 실패했고요. 탑을 먼저 미는 쪽은 갬빗 게이밍입니다. 사실 뭐 성장 기반으로 해서 스플릿 푸시를 하려고 하는 아트록스 입장에서야 타워가 밀린 게 그렇게 개인한테는 큰 손해가 아닐 수 있겠지만은 네. 예, 이러면은 제가 자크가 태양불꽃망토가 나온 상태에서 이제 용싸움에서 한번 이득을 크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서 조심해야 돼. 와드 플레이가 좀 많이 중요할 것 같고요. 1경기와는 다르게 일단 아트록스가 먼저 이번에 포탑이 밀렸습니다. CS도 네. 많이 밀리고 있고 자크가 미드 쪽으로 이동한다는 건 드래곤 쪽에서 한번 이득을 챙겨보겠다 라는 의도인 것 같은데 일단 미드 쪽 뒤쪽에 들러서 블루를 상대에게 건네주려는 같은 편 라이너에게 넘겨주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케이틀린이 피바락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그 케이틀린이 이제 좀 약간 안 나오기 시작했던 이유가 라인전에서 무조건적인 타워 오브젝트 철거를 통한 이득을 봐야 되는 케이틀린인데도 불구하고 라인전 자체에서 뭐 서포터의 영향을 좀 받긴 하지만 베인이 오히려 케이틀린 압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트위치가 훨씬 한번 딜교환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우위를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타워를 먼저 밀리거나 라인전에서 압박을 좀 심하게 주지 못해서 트위치가 후반에 완기해서 캐리를 하는 식의 플레이가 많이 나왔기 때문인데 지금처럼 케이틀린이 무난하게 성장을 해서 CS를 이기고 있으면서 피바라이까지 먼저 나왔다. 그리고 타워 상황에서 지금부터 좀 차이가 좀 많이 날 거거든요. 지금부터 많이 좀 벌어질 텐데 그렇게 해서 케이틀린이 코어템 하나 정도 앞서가게 된다면은 이거는 예 충분히 본 라인에서 캐리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아, 예, 나갔어요. 붕대 실패했습니다.
문제는 이쪽인데 위쪽에 아트록스가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면서 위쪽 정글은 아예 지금 갬빗 게이밍이 아예 장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 레드까지 뺏어먹고요. 이런 차이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이거는 다이아몬드 프록스 선수의 노련함이죠. 네, 아무무 상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오히려 그 블루팀 쪽 정글에 있는 시간보다 퍼플팀 정글에서 뭐 먹는 시간이 더 길어요. 그렇죠. 이득만 챙기고 네. 자크는 다시 탑을 한번 막아주기 위해서 탑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 아무무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라인전에서 지금 경험치 갱킹하면서 계속 대기 타고 있거든요. 자크 아 큐 실패했어요. 이러면은 방수. 위험합니다. 아 누답들의 대결. 네. 흡혈. 와 흡혈이 그래도 흡혈이네요. 아트록스 네, W 3타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자이라 위험해요. 자이라 궁극기 비장의 한발. 네, 카저스도 위험합니다 지금. 당기고 네, 탈진까지 걸었어요. 게다가 어 타겟팅이 지금 약간 좀 이상한데요. 네. 야 이거는 랜턴 진홍국을 통해서 네. 어쨌든 자이라를 잡아냈습니다. 미드 싸움에서 확실히 지금 카저스가 좋아요. 그렇죠. 자이라 이제 망령과 그 쓸데없이 큰 지팡이가 나온 상태고요. 이번엔 그래도 1경기와는 다르게 갬빗 게임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쪽 다시 한번 볼까요? 침묵 피하고 띄운 다음에 여기서 대격변. 네, 그래도 이건 자르반 죽었고요. 오히려 문제는 이 장면인데 슬래시가 따라가려고 하다가 지금 황폐가 너무 아파서 뒤로 빠지는 모습, 그리고 전멸 진홍곡을 네, 통해서 자이라를 끊는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드래곤 이 타이밍 아트록스 혼자 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괴롭혀주나요? 네. 마무리 깔끔하게 딜이 진짜 안 나옵니다. 지금은 네. 트위치가 무서워서 빠졌다기보다는 뒤쪽에 네, 다른 뒤쪽에 트위치는 그냥 슬로우 거는 존재죠. 자 그래서 아무 궁극기 자르반 전사 지금 진흥공이 없는 타이밍이긴 하지만 디교환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자크 전멸 오 아트록스 위험할 뻔했어요. 네 그래도 드래곤 내주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자르반 또 한번 끊어내면서 일방적인 어떤 손해를 보고 있진 않아요. 이블 지니어스도 네 그리고 저 와드 위치는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방금은 윅드 선수도 그 자리 그대로 놨거든요. 네. 일단은 뭐 급한 대로 빨리 깐 거죠. 상대의 네, 그 아트록스 패시브 빠졌어요. 아트록스 패시브 허무하게 빠졌습니다. 물론 상대 궁극기도 빠졌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네 이거는 잘 버텼죠.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자크가 아트록스를 상대로 잘 성장하긴 했었습니다만 타워적인 주도권을 주기 시작하면은 충분히 지금 케이틀린이 잘 성장한 상황이어서 아트록스와 케이틀린이 타워처가 굉장히 빠르게 예, 할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미드타워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지거든요. 한번 주도권을 뺏기기 시작하면은 다시 가져오기가 특히 겐자 선수의 그 글쎄요 좀 혼자 솔로잉 파밍을 하는 걸 선호하는 입장에서는 미드타워가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아트록스의 패시브까지 빼면서 자크가 잘 지켜줬고요. 네. 어쨌든 뭐 트위치도 모란검이 나왔고 카서스는 아마 대세살 포옹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크는 더 이상 템이 늘지 않고 있네요. 아 바로 운전자의 망토 하나 올려주고요. 네. 그래도 트위치가 몰락한 왕의 검이 나왔습니다. 17분에 몰락한 왕의 검이면은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뭐 케이틀린의 템 상황이 좀 더 좋은 건 사실이지만 케이틀린이나 트위치나 무난하게 길 하나씩 먹으면서 성장을 했다 이것이 그리고 타워를 먼저 밀었다라는 걸 봤을 때는 지금은 트위치도 물론 3도란이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만 잘 성장하고 있고요. 자 이거 트위치 오거든요. 대격변 네. 크레센더까지 자 이거 잡히겠네요. 도망갈 네. 길이 없었죠. 크래퍼 선수 그리고 블루 타이밍까지 네. 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확실히 안정적으로 타이밍, 그러니까 블루 타이밍이나 버프 컨트롤 타이밍에 계속해서 갱킹이나 카운터 갱킹을 가주면서 지금 예, 블루건 레드건 아무가 먹은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정글 주도권 싸움 네. 확실히 지금 자르반이 쥐고 있습니다. 아무도 지금 레드 못 먹은 지 10분이 넘었습니다. 자 트럭스는 계속해서 성장
하지만 CS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자카 워낙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CS를 잘 챙겨 먹고 있기 때문에. 예, 잡혔네요. 워낙 아무무 궁극기와 자르바 궁극기 프리딜입니다. 잘 들어갔지만 네. 트위치가 뒤쪽에서 합류해주면서 오히려 이번에는 손해를 본 쪽은 이블진이었어. 이것도 위험해요. 스래시까지 전사. 야, 체력은 많아요. 순식간에 게임비 게이밍이 주도권을 완전히 쥐고 네. 있습니다. 2차 타워까지 밀... 아니 일단 1차 타워 밀었고요. 다시 볼까요 이 장면. 궁극기 연계는 좋았는데 네. 문제는 이런 동안에 트위치가 프리딜을 넣었다는 것. 아 지금 케이틀린 딜을 넣고 있습니다만 혼자서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뭐 상대적으로 트위치 에 비해서 뭐 케이틀린이 뭐 무난하게 성장한 건 맞습니다만 다른 라인에서 아트록스가 이제서야 몰락한 활감이 나온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자이라가 좀 조냐도 지금 나온 상황이어서 한타를 네, 다 같이 모여서 장판을 한 번에 사용을 해야지 화력이 나오거든요. 그 트위치가 방금 전 3킬 가져가면서 킬을 아무튼 가져가면서 BF 대검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네. 네, 그니까, 이것도 겐자 선수만의 스타일하면 스타일인 건데, 사실 공격 속도 아이템이 저 상황에서 보통은, 뭐, 피바라기까지 올려서 크리티컬과 공속에 영향을 좀 많이 받게 하는 아이템 빌드를 올리는데 반면에, 오히려 피바라기나 무한의 대검 쪽을 훨씬 더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니까, 깡 데미지. 네. 자크는 끌면 안 되죠, 지금은. 바운스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잘 들어갔고요. 자, 패시브 빠졌습니다, 자크. 이후의 상황 봐야죠. 네, 그죠. 이거는 오래 싸워봐야 이득 볼 게 없습니다. 지금 진홍국, 예, 죽지도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카사스가. 자, 어쨌든 포탑 앞에서 자크를 그래도 끊어내는데 성공을 했어요. 집중력 발휘해서 문제는 이후의 타이밍인데, 자크가 죽었다고 해서 못 들어갈 지금 조합이 아니거든요. 진홍국도 있고, 2차 포탑, 결국에는 먼저 민쪽 역시 겜비 게이밍. 트위치가 킬을 잘 먹고 있어요. 3킬 2어시입니다. 네. 저러면은 아이템 빌드에서 보유하는 아이템이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고 사실상 뭐 중반에 딜로스가 분명히 있어야 할 구간에서 잘 땡겼습니다. 잘 땡겼어요. 아무 붕대 좋았죠. 궁극기 들어가고 궁은 좋았습니다. 근데 이 후속 딜이 지금 없어요. 자이라가 뒤쪽에 있었거든요. 오히려 카노스에게 네. 더블킬. 아트로스까지 잡아낸 겜비 게임이 자이라의 합류가 늦었고 안무의 궁극기 이후에 어떤 연계할 만한 팀이 그렇죠. 없었어요. 장판 조합이라면 궁극기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동시에 들어가야지 효율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반면에 이거 위험합니다. 이것도 트위치 몰락한 모형까지 속바 썼으면 트위치 막을 게 없죠. 네, 이거는 잡히겠네요. 게다가 중요한 거는 자크가 또 무시무시하고 트위치가 네. 힐을 많이 가져갔다는 점. 그죠. 그러니까 저게 집에 가면 아이템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근데 분명히 딜로스가 생겨야 될 구간에서 킬을 3-4킬만 이렇게 먹어가면서 한 번에 코어템이 나오게 된다면은 여기서 하필 또 아트록스가 소나룸으로써 소나... 의미 없는 그 탈진까지 제대로 걸리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좀 전사를 했고요. 자 그럼 드래곤 다시 주도권 완벽하게 지금 겜비 게이밍입니다. 1경기와는 다른 양상. 야 자크가 지금은 너무 무섭습니다. 또 잡히죠. 네. 트위치 6킬째. 야 트위치가 캐리하고 있어요 거의. 그야말로 떠먹여주고 네, 있죠 지금. 정말로 아예 떠먹여줍니다. 자식농사들 잘 키웠네요. 워낙 에도드 선수의 빈자리가 좀 많이 크게 느꼈었던 시즌이긴 합니다만은 어찌됐건 겐자와 에드워드의 라인전이 좋게 평가받았던 이유는 후반에 있어서 키워주기만 한다면 겐자 선수가 딜을 넣는 거는 그래도 나름 잘 넣었었거든요. 아 이거 포탑 파괴된 후에 왔어요. 뒷부 네. 랜턴은 좋았습니다. 근데 억지기 밀리는 거 막을 수가 없죠. 아트록스는 패시브도 없는 상황이어서 쉽게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 아이템 보유 상황이 저런 그러니까 몰락한 아이건과 저마석 하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녹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카서스의 그 부패 거리 600 자체가 워낙 부담스러운 데다가 네, 쉽게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저 어쨌든 억제기를 막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억제기까지 막았어요. 최악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골드 거의 뭐 9000 골드 차이 좁히기 힘든 차이고요. 네. 바론? 와드부터 하겠죠. 아, 트위치는 원큐에 지금 인피니티 소드를 뽑았습니다. 전멸 또 허무하게 빠졌고요. 또 트위치 딜 어마어마해요. 지금 네. 무한의 대검 나왔어요. 저렇게 아이템 트리가 완성만 된다면은 딜러스가 엄청나게 강력한 구간이 나온 상태고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1경기에도 아트로스는 성장을 못하면 정말 라인전에서 스노우볼링을 굴리지 못한다면은 너무나도 지금 리스크가 큰 챔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이 1경 소나? 네, 그래도 이거 위험하죠. 자크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진홍고 네, 크레센더도 아트록스한테 들어가서 아트록스 딜러스 완전히 만들어줬고요. 아무것도 못하고 녹아버리죠 아트록스. 진홍고 선진홍고기였습니다. 네, 그런 사이에 데미지가 더블킬 네. 카서스도 성장하고 있어요. 자크 또 어디 가나요? 자이라 저거 죽겠는데요. 동의 벽 의미 없죠? 자이라까지 마무리. 화력 차이가 너무 심하죠? 네. 정말 작은 트위치가 거의 딜을 못 넣은 상황에서도 한타를 대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소나가 크레센더를 굉장히 잘 썼습니다. 네, 아트록스를 딜로스를 완전하게 만들어줬고 타겟팅 변환이 굉장히 좋았어요. 방금은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이득 챙기고 있는 갬빗게임이 네. 1경기와는 다른 분위기로 2경기 끌어가고 있습니다. 바론까지 먹었고요. 자, 이거 1대1 동점 만들겠는데요? 네, 3경기 이런 분위기라면 3경기 가면 벽이 지는 쪽은 이제 롤드컵에서 못 보는 네. 그런 상황인데 이 두 팀은 사실은 뭐 유럽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저희와 그렇죠? 또 가장 친숙하기도 하고 특히 네. 이블지니어스는 뭐 한국에서 이후로 CLG 이후로 준우승까지 네. 차지하고 갔을 정도로 친숙한 그런 친구들인데 롤드컵에서 둘 중에 하나를 볼 수 없다는 거 아주 많이 아쉽긴 하네요. 그렇죠. 그만큼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신흥 강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다는 거. 사실 뭐 국내도 마찬가지죠. 해외에서 봤을 때 국내는 뭐 네, CJ 그렇죠. 뭐 위주로 많이 알았을 텐데 어느 순간 보니까 MVP 오존이 치고 올라오고 SK마 KT나 막 치고 올라오고 이런 거가 비슷한 구도라고 봐야겠죠. 네. 야, 자크는 자이라가 거의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모모와 자크, 그러니까 아모모와 자이라가 공기가 한 번에 시너지 콤보로 들어가서 아트록스가 이제 휩쓰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그림을 단 한 번도 만들지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자크의 진영 파괴 능력과 성장도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겠죠. 자크 저템 나오면은 풀콤보로 원딜을 그냥 혼자서 녹여버리거든요. 자, 이 경기는 거의 마무리되는 그림입니다. 네. 크레센도 제대로 들어가면서 오히려 아트록스 전사. 이거 미드도 이제 그냥 게임 경기 마무리 되겠네요. 게임 3경기. 마무리되는 네. 그림입니다. 갬빗 게이밍이 이지를 이 두 번째 경기에서 잡아내면서 1대1 동점을 만들어냅니다.